고등어 생선. 아, 나도 이거 진짜 몸에 좋은 줄 알고 있거든요. 먹고 싶긴 한데 냄새. 요거 때문에 제가 이거 보통 먹는 곳이 도끼 던지기 매장이나 저희 집인데, 심지어 집은 조리도구가 약간 주방 안쪽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냄새가 다 퍼진단 말이야.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. 다른 생선들도 조만간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. 제조원 JPFA라는 회사에서 제조돼서 우리나라로 날라왔고요. 인도네시아에서 물고기 건져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수입사도 따로 적혀있는 거 볼 수 있고요. 나름 좀 그쪽에서는 상장까지 된 회사로 믿을만하다, 믿을만하지 않다를 상장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긴 하는데, 그래도 이름 정도는 있다,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. 도넛의 맛평가. 에어프라이기랑 전자레인지 조리가 일단 둘 다 됩니다. 네, 상세 페이지에는 그렇게 답을 안 달아주셨는데 왜 그러냐, 보통 그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면 그냥 강으로 짧게 해가지고 시간을 때려 넣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심부 온도, 그러니까 생선의 제일 안쪽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심지어 냉동 상태잖아. 조리되어 있는 닭가슴살 그냥 녹여 먹는 용으로만 따뜻하게 느껴지고 안에 좀 얼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먹어도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,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냉동 닭가슴살처럼 그냥 데워 먹어가지고 안에 조금 얼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먹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얘는 생물이니까 덜 익으면은 먹는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렇게 올려주신 거지 먹어도 괜찮습니다. 제가 그래서 따로 물어봤었는데, 따로 물어봤는데도 괜찮다고 했고, 애초에 원물이잖아요. 이거 막 누구한테 허락 맡아서 뭐 이걸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이상해. 그냥 식품입니다. 그냥 익으면 먹으면 돼요. 근데 조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맛의 경우에는 생선, 한마디로 좀 고기 자체에서 나는 그 특유의 생선 담백함이 있는데, 짠맛이라던가 생선 육향이라던가 그 간 자체가 되게 약해요. 정도로 따지면 뭐 기본 저염 닭가슴살 먹는 것보다는 살짝 좀 간이 돼 있고, 오리지널보다는 살짝 덜 간이 돼 있는데, 우리가 보통 빡빡하다고 얘기하는 고등어나 그런 생선들과는 느낌 자체가 되게 달라요. 그러니까 육질도 되게 연하고 촉촉하고요. 목 막히는 것도 없이 그냥 고소한 생선 맛이 납니다. 비린 맛이랑 거리가 멀고요. 또 반대로 말하면 맛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고 얕은 맛에서 시작해서 얕은 맛에서 끝난다,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. 비유하면은 맑은 국에 들어가는 그 찌개에 들어가는 그 생선 맛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말하는 그 촉촉함과 맛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애초에 향 자체가 그렇게 진하지가 않아가지고, 요거는 뭐 촬영용으로 뿌린 거긴 한데 케찹을 뿌려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먹기 전에 허브 솔트를 뿌려 먹는다거나 이러면 괜찮더라고요. 한마디로 이게 양념 맛으로 먹는 거지 맨밥이랑 요 생선하고만 먹으면은 살짝 심심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요거 좀 최대 단점이긴 한데, 에어프라이기 돌리면은 껍데기가 바삭한 껍질로 변하면서 눌러붙습니다. 그 설거지가 꽤나 귀찮아져요. 그리고 부피가 커서 에어프라이기 해봤자 한화에 두 장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.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살이 좀 달라붙어 있어서 한 입에 왕 먹을 수 있다거나 이런 장점, 일체감은 있는데 눌러붙는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. 그치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잘 부서지는 생선 순살이고요. 제가 이거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으면은 숟가락으로 좀 긁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좀 편하긴 한데, 그러나 보이는 것과 같이 잘 익지를 않습니다. 투명한 부분 보이죠? 그럼 안 익은 겁니다. 흰살 생선이 좀 요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, 익으면은 완전히 좀 하얗게 뜬 느낌이라 익은 부분, 익지 않는 부분이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. 그래서 약으로 넣어놓고 조금 오래 돌리시거나 애초에 완전히 틸라피아를 해동한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은 심부 온도도 이제 쉽게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방지가 돼요. 전자레인지 시간은,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, 얼마 정도 넣고 돌리냐, 어떤 용기를 쓰냐, 몇 와트짜리 쓰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전부 다 달라요. 그리고 이거는 원육이잖아. 그래서 두께도 다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직접 돌려보고 감을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안전빵을 할 거면 한마디로 좀 많이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. 여기에서는 그 에어프라이기 20분 넣고 뭐 앞뒤로 해가지고 총 이렇게 돌리라 그랬는데 눌러붙는다고 했잖아요. 이거를 방지할 아이템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이렇게 뿌려먹는 기름이 있거든요. 이게 에어프라이기 전용으로 나와서 요 온도에 맞춰 나온 건데, 요거를 살짝 뿌리면은 확실히 기름 맛인지라 맛도 좀 살고, 제가 해봤을 때는 안 눌러붙고 좋았어요. 달라붙는 용으로 하려면 그냥 그릴 닿는 쪽에 한쪽만 뿌리고 그냥 요쪽으로 덮어 넣으면 됩니다. 그럼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. 몇 칼로리냐? 조리되는 동안 좀 남은 기름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일단 기름이 그대로 다 먹는다는 가정하에 한 번 뿌리는데 많아도 2밀리, 한마디로 16칼로리인데 실제로는 1초 뿌리면 기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, 그래서 10칼로리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적은 기름으로 덜 눌러붙게 한다라는 점에서 저는 파뮤 그 우리 0칼로리 이렇게 뿌려먹은 거 이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그냥 집에서 에어프라이기 요리 한다 하시면은 요거 사시면 조금 나을 것 같긴 합니다.
있습니다. 이 제품 정보는 제가 원래 하듯이 그냥 고정 댓글 링크에 달아둘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이 틸라피아로 되돌아가 보면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기나 고기 퀄도 괜찮고 살과 살이 분리되는 부분에서도 수분감이 좀 가득 차 있어서 확실히 생선이 가진 장점을 느낄 수 있었고 가시가 거의 없어요.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2kg 먹는 동안은 일단 따로 안 나왔고요. 비린내가 전혀 없고 바닷물 향이 살짝 나는 정도여서 요리할 때 활용도도 아 꽤나 괜찮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일단 무게 보시면 1kg 이상이라는데 제가 두 봉지 시켰는데 하나는 먹다 깜빡을 했고 나머지 식장을 해보니까 1kg 나오는 거 보니까 잠베이가 이런 거 원래 조금 넉넉하게 담아주는 편이긴 하거든요. 제가 좀 뽑기 운이 안 좋았는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딱 정량만큼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료 배송 조건은 없고요. 1kg 기준 23,500원, 배송비 4,000원으로 코스트코나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비슷한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. 다른 점이다 라고 하면은 틸라피아가 꽤나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잠베이랑 코스트코 조건은 인도네시아에서 오고 있고 나머지는 뭐 대만이나 중국 다른 나라에서 좀 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맑은 물에서 나는 이런 생선들을 수입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고춧가루 국산만 드시나요? 국산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분 먹는 거 솔직히 거의 다 중국에서 나왔을걸요? 저는 원산지 솔직히 별로 신경을 안 써서 큰 차별점은 아니었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격적으로는 크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. 100g당 95칼로리의 탄수화물 0g, 단백질 19g, 지방 1.8g으로 아 이 정도면 닭가슴살 정도다, 뭐 어떻게 보면 닭가슴살보다 조금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의 영양 성분이었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올리브유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뿌려먹는 기름 통해서 영양적인 밸런스를 한번 맞추면은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또 사냐고?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. 이게 닭가슴살이 아니라 틸라피아로 내 식단을 바꿨을 때 필요한 비용 하루에 400g 정도, 그러니까 닭가슴살 4팩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. 닭가슴살 참고로 좀 싸게 구해오면 100g당 한 1300원 잡았습니다. 제가 더 먹는다고 하면 그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? 달에 10만원 이상 식단으로 태울 수 있다? 그러면은 오케이입니다. 요 조건에서 내가 틸라피아를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잠베기는 좋은 선택이 맞아요. 일단 제가 이렇게 좀 말한 이유가 잠베기의 틸라피아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이전에 틸라피아라는 것 자체에 관한 접근성에 관한 건데 특별히 유별난 맛 없이 그냥 흰살 맛나는 생선이에요. 그래서 이게 유독 비싸야 된다라는 생각도 찬성하진 않습니다. 철저하게 소비의 기준으로 봐서는 별로인 것도 없지만 끌리는 것도 없다가 사실이에요. 전 보통 그 틸라피아를 퍼스트 미트 패티나 꼬치같이 갈아가지고 어묵을 만들어서 파는 것만 먹어봐서 잘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 100g당 2,400원 정도로 봐야 되는 이 비싼 걸 뭘 주고 사냐, 뭐 때문에 주고 사냐라고 했었을 때 마땅히 할 대답이 없어지는 거예요. 비린내가 없다는 이유로 심지어 원물로 2,400원, 2,500원 하는 제품을, 보통 틸라피아를 드시는 게 땅에서 나는 고기, 그러니까 적색육이라고 부르는 빨간 고기보다 백색육이 낫다, 이래서 요즘 생선 많이 드시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뭐 좀 소화가 잘 된다? 저는 이건 점에서 말하면 굳이 전 이거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. 단백질의 다양성이 늘어난다,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2,400원의 가격이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잠베기 틸라피아가 다른 틸라피아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는 저희 채널 구독자님께서 진짜 이쪽 관에서 저보다 훨씬 다양하게 드셔보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는 소감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실 거라서 요거 보고 요걸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하면 돼요. 그럼 안심이긴 한데 일단 저의 평가로는 전자레인지 돌려 먹으려면 해동을 미리 해놔야 된다, 용기 안 맞으니까 이런 불편함, 그리고 에어프라이기 돌릴 때 늘러붙는다, 이런 단점밖에 없었어요. 생선 자체는 퀄리티 진짜 괜찮았고 가시 발려있어 좋았고 만약에 틸라피아가 생각이 나면은 여기 거 물건을 살 것 같아요. 그런데 생각이 날지 모르겠다,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총점 써보시죠.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. 수육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단백질 충전도 해야지. 송편 이런 것만 먹으면 혈당 쇼크 옵니다. あ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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